안녕하세요, 이만석입니다. 자, 이제 푸드업, 푸드업이라고 이제 그 부산의 식품 회사입니다. 그 회사인데 이제 저희들 이제 우리는 행사할 때 제일 많이 지원을 해주시는 분이죠. 여러분들이 이제 이 행사에 저희들이는 전시에 올해만 벌써 세 번을 했습니다. 여기까지 양산시에서 지원하는 거 또 부산 이제 뭐 백석에서 하는 거 이렇게 이제 세 번을 여기까지 했는데 거기에 그 파인애플 발효액 뭐 이제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주셨습니다. 요 이제 푸드업은 학교 급식을 하는 데예요. 아, 학교 급식에 이제 과일을 납품하는 회사입니다. 이제 뭐 파인애플 같은 거 이렇게 이제 잘라가지고 이제 속만 탁 해서 그걸 절단을 해서 포장을 해서 이제 학교에다가 납품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 이제 아무래도 과일이 많죠. 그런 과일류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 과일류를 가지고 이제 2차, 3차 가공을 해서 발효식초를 만드는 이제 또 사업을 부수적인 사업을 진행을 하셨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대부분 다 뭐 파인애플 발효식초, 사과 발효식초, 파프리카 발효식초, 뭐 차가버섯 발효식초 이제 이런 이제 제품이 주로 출품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이제 벌써 뭐 큰 회사다 보니까 포장이나 이런 게 이제 급수가 다르죠. 보십시오. 완전히 그냥 보기만 이게 바나나 발효식초입니다. 해도 아주 깔끔하게 돼 있고 여기 이제 이 푸드업에서는 이제 대형마트에도 이제 이걸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. 그 파프리카 요거는 발효식초인데 보기만 해도 먹음직합니다. 이렇게 이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게 잘 나와야 됩니다. 이렇게 잘 제품이 돼야지 가치가 있죠. 소개께 아무리 좋아도 포장이 아무래도 좀 엉성하고 그러면 제품이 이제 그게 떨어지죠. 이제 천연 발효식초라는 이제 이렇게 명칭을 써가지고 굉장히 잘 된 그러니까 성공 케이스입니다. 여기는 이제 저희들이 아주 자랑하는 이제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. 여긴 파인애플 발효식초입니다. 보기만 해도 먹음직하죠. 드셔보시면 드셨습니다. 그래서 푸드업은 뭐 신경 안 써도 알아서 되게 잘하는 그런 이제 파인애플 청, 맑은 청, 유인균으로 청을 만드는 거죠. 이렇게 해서 이제 음식 만들 때도 이제 이걸 쓰고 여러 가지로 씁니다. 요 연근 이제 발효식초네요. 연근 가지고도 이제 발효식초를 만드셨고 차가버섯 요거 앞으로 저희들은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. 그 이제 저쪽에 북쪽 나라 러시아 그 밑에 이제 있는 우즈베키스탄 뭐 이런 이제 북쪽 나라에 보면 이제 차가버섯이 굉장히 싸요. 비싼 게 아니고 무지 삽니다. 싸고 그걸 이제 차가버섯이나 이런 걸 우리가 바로 가오면 이제 양도 많고 무게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. 근데 그쪽에 나라에서 이제 1차 가공을 해 가지고 오면 됩니다. 1차 가공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분말을 내가 가루로 가온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쪽에서 1차 발효를 시켜가지고 이제 물론 유인균으로 발효시킨 걸 해야 되죠. 뭐 다른 균으로 발효시킨 건 우리는 뭐 아예 만지지도 않습니다. 그래서 유인균으로 발효시켜서 발효 양념으로 이제 분말로 제품을 이제 일로 가져오게 되면 여기서 바로 이제 가공해서 이제 식초를 만든다든지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들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모든 사업들이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. 돈이 많이 듭니다. 뭐 조금 가와가지고는 타산이 안 맞죠. 어느 정도 이제 물량이 돼야 되는데 그 물량이라는 게 다 이 돈과 연관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뭐 몇 가지 하고 있는 게 그쪽 나라에 이제 우리나라 제품들을 그쪽 나라에 수출하고 이제 물물교환으로 차가버섯 이제 발효 뭐 분말 이런 걸 한국으로 또 가와서 또 여기서 제품화해서 판매해서 돈을 만들고 이제 뭐 이런 것도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요즘 이제 러시아 말도 좀 공부하고 있습니다. 저 알파벳 다 외웠습니다. 뭐 아 뭐 그 이제 꼬불꼬불한 그 글자 이제 했는데 근데 외우고 나면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이래서 또 계속 지금 외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1년 정도 저 열심히 공부하면 뭐 조금 이렇게 대화, 일상적인 대화 같은 건 되지 않을까,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. 자, 요 옆에, 이제, 박영희 쌤께서 이제 출품, 하신 제품이죠. 뭐, 박영희 쌤은 이제, 뭐, 샵이나 이제, 뭐, 요걸 가지고 가시는 게 아니고, 그냥 강의만 하세요.
강원도 쪽에서 이제 강의만 이제 주로 하시는데 되게 이제 강의를 잘 하십니다. 그리고 그걸 하셔. 이제 옛날에 이제 초등학교 교사를 이제 오래 처음부터 끝까지 하신 거죠. 뭐 천년 때부터 이제 이렇게 쭉 하셔 가지고 이제 그 정년 퇴직까지 하셨기 때문에 이제 강의를 무지 잘하시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강원도하고 서울 쪽까지 다 강의를 커버하고 있습니다. 이제 박영희 선생님께서 출품하신 이제 발효식초는 찔레순, 그다음에 칡, 그다음에 인삼, 고구마, 쇠비름 발효식초를 출품을 하셨습니다. 자, 여기는 뭐 누가 했는지 이름이 안 적혀 있는데요. 자, 여기는 이제 메리골드 방풍, 그다음에 뭐 장미, 해당화 열매 이런 제품들을 출품을 하셨습니다. 자, 여기서 방풍은 어머니 따지면 약초예요. 강할, 독할, 방풍 이런 거는 이제 그 화 이제 더운 약성을 가진 그런 이제 약초들입니다. 근데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 이것저것 뭐 여러 개를 섞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한 10개 정도를 섞어 가지고 만들면 탕이 돼 버립니다. 탕은 조제가 돼 버리죠. 그래서 약사법 위반입니다. 의료법 위반이고. 그래서 이제 그렇게 탕을 만들면 안 돼요. 여러분들이 조제를 하면 안 됩니다. 조제는 뭐 한의사나 한약사나 약사나 이런 사람들이 처방 이런 거는 의사나 이런 사람들이 조제를 하는 거고 우리 같은 이제 일반인들은 조제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식품위생법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. 네 가지 이상 이것저것 이렇게 섞어 가지고 이제 만들면 그건 따뜻 잘못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, 키에 걸면 귀걸이처럼 조제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조제는 약사들이나 한약사들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리 법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건 절대 하지 말고 한 개 한 개를 만드세요. 한 개 한 개를. 그래서 방풍을 방풍 식초 만들어가지고 그거 하나 먹는 거는 방풍은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식품입니다. 그래서 이제 약용 식물, 약용 식품이죠. 약용 식물이기 때문에, 방풍 만들어서, 발효식초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먹는 거 상관없습니다. 그리고 황기, 발효식초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먹는 거 상관없어요. 그 다음에, 이제 도라지, 그게 이제 길경이라고 그러죠. 길경. 이제 도라지 발효식초 만들어서 이런 좀 먹는 거 상관없어요.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라지 길경, 그 다음에 황기, 백출, 그 다음에 강할, 독할, 방풍 이런 거 한 대여섯 개 해가지고 하나하나를 만들면 상관없어요. 그럼 나 이것저것 먹고 싶어. 카테일 하면 됩니다. 이거 조금 넣고 물 넣고 카테일 마시면 이걸 카테일이라 그러지 뭐 식초 카테일이라 그러지 이걸 약이라 그러고 조제라 그러지 않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법은 지켜야 되죠. 법은. 근데 하나하나를 하는 거는 위법이 아니다라는 거.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드시고 싶으면 다 하나하나 만들어 가지고 카테를 해서 드시면 됩니다. 그리고 위법이 아닙니다. 근데 여러분들이 마치 의사나 약사가 된 것처럼 거기다가 뭐 넣고 무슨 탕을 만들어 버리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. 자, 요렇게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. 저는 이제 법 지키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. 왜냐하면 법을 지키면 당당하죠. 뭐 두려울 게 없습니다. 근데 이제 법을 어기면 예를 들어서 그 대통령백이라고 해도 법을 어기면 혼이 나는 걸 우리는 테레비를 보고 많이 봤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발효 음식들은 모두 식품입니다. 모두 식품입니다. 절대 약이 아닙니다.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떤 특정한 병, 뭐 아까 제가 영상에 뭐 어떤 암에 좋다, 뭐 이런 말을 하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그 사람한테는 이걸 절대 팔아서는 안 됩니다. 나사도 문제입니다. 이걸 먹고 나사도 문제고 안 나사도 문제고. 그래서 이걸 약으로 가면 안 되고 우리가 평소에 먹는 그런 이제 식품, 음료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범위를 절대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. 넘어서는 즉시 여러분들 법을 어긴 게 된 거기 때문에. 그래서 제한테 뭐 무슨 병이니 뭐니 하면 막 저는 그때부터 막 머리가 딱 곤두서고 대답 자체를 안 합니다. 아예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물어보지 말고 발효 어떻게 하는지 뭐
이제 어떤 식초 어떻게 만드는 건지 이런 거 물어보면 제가 얼마든지 이야기를 하죠. 자, 오늘 여기에 이제 세상의 모든 발효, 유인균 발효 전시에 출품된 식초들을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이어서 저쪽에 우리 그 탄소 매트 저것도 어떻게 쓰는가 그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